죽었죠. 근데 본인이 각오를 하시고 이건 내가 부딪혀서 해결할 문제다 해가지고 뭐 목욕을 다 하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암이 걸려가지고 나오셨죠, 아버지가 그때. 형집행정지 받아서 나와서 수술 받고 항암 치료 이제 쭉 이제 받고 2년 반인가? 실형이 나와놓으니까는 뭐 본인이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체력 자체가 그거를 뭐 복역하실 만한 형을 사실 만한 그런 체력을 갖고 계시질 못하고 본인이. 자신들이 없었던 거예요, 자신이, 본인이. 그런 걸 감당하시기가. 그는 아버지가 해외로 도피한 이유가 재수감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검찰의 사법 처리에 대한 억울함도 얘기했습니다. 벌써 한 6년을 복역을 하고 나오셨고, 예, 그랬기 때문에 그 어떤 그큰 사고 뭐 이로 인한 그런 피해에 대해서는 본인 스스로는 복역할 만큼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이후에 뭐 조그만 사건 가지고 이제 또 기소가 또 재차 기소가 돼가지고 또 그런 저 지경이 되셨는데 본인께서는 억울하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현재 어디서 하소연할 데도 없고, 여러분들이 신문을 하더니 날로 갔다가 뭐 어디 뭐 매도하고 있지만은, 그럼 외부에서 한복 흔들기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갱년을 하다가 불씨를 만나야 될것 같으면 다시 두말로 안 해. 시선해 나가는 과정에서 말이야. 어? 부도를 만났기 때문에. 이거는 갱년 불씨하고 시선 불씨하고 전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그꼭 알아야 될 부채가 재산보다 많을 경우에는 주식 아니라 내 몸뚱아리를 다 던져준다 얘기입니다. 검찰은 언제 출두하실 겁니까? 그건 오라고 문제로 갑니다. 올해 91살의 고령인 정태수 전 회장. 그는 항소심 재판 도중에 해외 도피했기 때문에 귀국 즉시 공항에서 체포됩니다. 들어오시게 되면은 결국 이제 복역을 하셔야 되는데 연세 지금 91세인데 그럼 복역하는 것도 그것도 불가능한 얘기고.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권해드릴 수가 없죠. 저희 입장에서는. 본인도 왜안 그러시겠어요? 들어오셔가지고, 뭐, 남은 여생을 또, 저, 보내고 싶고, 그 다음에 사업을 하신다 하더라도, 또, 해외에서 사업을 하신다 하더라도, 뭐, 왔다 갔다 할지언정, 그래도 집인데 왜안 오시고 싶어 하시겠어요? 예. 간절하죠. 예. 정복은 씨의 체납 세금은 640억 원. 정태수 일가가 탈세한 금액은 모두 3천억 원이 넘습니다. 과연 거액의 체납 세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 지난해 세무당국은 천억 원대의 서울 장지동 땅을 찾아내 즉각 압류하기도 했습니다. 과연 더 이상의 은닉 재산은 없을까? 해외 광산 인수를 시도한 걸 보면 친인척 지인이 관리하는 차명 재산의 존재도 완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아니, 압류 안된건 없어요. 압류 안된건 있을 수가 없죠. 예. 정 씨는 아버지 정태수 전 회장은 세금을 납부할 의지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버님이 오히려 더 강하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 워낙 이렇게 호탕하신 분이니까 생각도 그러시고, 아, 그거 다 내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고 말씀하시니까 항상. 예. 그러나 거액의 체납 세금 납부가 제대로 이루어질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미국이라든지 유럽 선진국의 세법에 따를 것 같으면 사기나 부정한 방법으로 고의적으로 세금을 연탈한 자에 대해서는 세금을 거둬들일 수 있는 기간을 무제한으로 두고 있습니다.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10년으로 한정돼 있어서 납세자는 시간만 가기를 바랄 수 있고 과세관청 역시 시간 부족을 이유로 책임을 회피할 수 있다고 봅니다. 많이 올 때는 전문군 될수 있어요. 암 시퍼를 죽여주고 이 당뇨 같은 거는 혈당도 낮춰주고. 'Unpleasant here is because of the tumor. Around about 30% of the bears that have ever been rescued here have had liver cancer.
그냥 독을 그대로 먹는 거나 마찬가지다.